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롯데라이브 허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나균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롯데자이언츠 선수로는, 그러니까 현재 선수로는 두 번째입니다. 아, 네. 전준우 선수가 한번 나왔었고,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균환 선수를 보고 싶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균환 선수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균환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준우 선배님 다음으로 또 현역 선수로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또 팬분들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에 나오셨는데. 네. 그쵸. 작년에 이제 이인복 선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네.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한번 해서 그런지 올해 좋은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도 이제 작년에 했던 거를 생각했는데 또 작년에 이거 하고 나서 또 올해 너무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고 또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제가 잘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둘이서 이제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올해는 진짜 나균환 선수 정신없는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 한 해 좀 어땠습니까? 솔직히 초반에는 4월, 5월, 6월 달까지는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로가 조금 제 스스로한테 많이 실망도 했고 또 많이 되짚어 보면서 아쉬웠던 네,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롯데가 시즌 초반에 네. 잘 나가기 전에 이제 두산과의 2연전이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경기, 첫날 경기 정말 어이없이 이제 역전패하고 나서 그 두 번째 경기에서 나균환 선수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이제 승리 투수가 됐고 그걸 이제 시작으로 롯데가 어려울 때마다 나균환 선수가 나와서 이제 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조가 됐었고 야 나균환 선수가 진짜 롯데 에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4월 MVP까지 받았었습니다. 위원님 그때 생각나시죠? 생각나죠. 생각나는데 그때 나균환 선수가 두 번째 경기 나가서 만약에 패했다면 롯데가 아마 나락에 빠졌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 너무너무 잘 던져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4월달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웠던 거는 나균환 선수가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초반에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초반에 이제 좋았던 그 퍼포먼스를 계속 이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제가 처음 이렇게 선발 투수로 풀타임을 뛴다는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경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느꼈던 것도 많았고 또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면서 조금씩 많이 보완을 하려고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우리 나균환 선수가 그렇게 사실 야구가 투수로서 프로에 와서 잘 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기분은 좀 어땠어요? 뭐 그때 기분은 제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는 뭐 어때 제 기분이 뭐 이렇고 저렇고 보다는 그 아무리 이 말로 표현해도 그 기분은 제가 느낀 거 말고는 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다 뭐 행복하다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이다. 네. 근데 초반에 이제 나균환 선수 한창 좋을 때 위원님 우리가 몸쪽 패스트볼 구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네,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확률이 아주 좋으면서 이제 잘 끌고 갔는데 그 공을 잘 안 던졌어요. 못 던진 건가요? 안 던진 건가요? 맞은 건가요? 나균환 선수 이제 그 나중에 안 좋았을 때 나중에 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는 초반에는 몸쪽 구사율이 많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도 몸쪽 구사율 많긴 했는데 제가 생각 뒤돌아봤을 때는 이제 포크볼 이제 그 구사율이 많아졌더라고요. 카운트 잡을 때도 포크볼 던지고 윙구 던질 때도 포크볼 던지다 보니까 그런 걸 타자들이 또 분석을 하고 나오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결과적이나 그런 게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제 스스로 그런 거 포크볼을 많이 던지면서 힘이 많이 떨어졌던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 이제 아니면은, 예. 결과가 안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든 좀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기업의 보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아전이었을 거예요. 네. 광주에서 모든 경기장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광주 챔피언스필드. 아, 예. 챔피언스필드인가? 모든 모든 경기장 경기장. 역시 옛날 1970년, 1970년. 그러니까, 브라니가 올라와서 선발로 올라왔는데, 초반에 실점을 좀 많이 했어. 근데 그날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가, 몸쪽공 사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몸쪽공 사용이 굉장히 좀 떨어졌고, 변화구 구사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볼이 너무 많고, 개수가 너무 많다. 투구수가. 그날, 내 기억에 5회를 못 채우고 내려갔나 아마 그랬을 거야. 많이, 점수를 많이 주고 내려갔어. 그날 굉장히 마운드에서 힘들어 하더라고. 본인이 던지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거든. 근데, 이거 뭐, 투수가 던지는 게, 본인이 던지는 것도 던지는 게 아니라, 포수가 사인내로 던지는 거니까. 유광남 선수하고, 빠떼를 하게 되면, 그전에 있던 포수들이 몸쪽 사인을 많이 냈는데, 강남이는 내가 볼 때는 변화구 사인을 좀 많이 낸것 같거든. 두란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종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나균안의 특징은,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몸쪽공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구 가지고 승부를 할 때, 타자들이 당황스럽게 한다. 근데, 몸쪽공을 많이 안 던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유광남 선수는 변화구를 많이 내?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광남이 사인대로 던진 것 같거든? 뭐 강남이 형이 사인을 안 냈다 그런 것보다 항상 제가 좋았을 때도 그렇고 제가 뭐 몸쪽이 잘 던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그거를 포커스를 가지고 항상 샵 전에 얘기를 많이 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안 좋아지면서 강남이 형이나 저랑 생각이 좀안 맞으려는 경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쪽 구사율도 낮아졌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초반에 좋았을 때는 3구 이내에 무조건 맞아, 결과를 맞아. 내자 생각하고 직구를 많이 써야 제가 이 결정구 쓸수 있는 포크볼이 사는데 그안 좋았을 때는 포크볼로 이 피하는 이제 그런 볼배합이 많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못 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경남이 형이 뭐안 내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못 던졌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참 대선주네. 아니, 대인배네. 우리 MHJ님이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여쭤보십니다. 지금 몸 상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고 많은 경기를 나가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한걸좀 많이 물어보면서 형들이 어쨌든 저보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배워가면서 형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고 또 이제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몸 관리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형이 제일 좀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일단 저희 팀에서는 원중 형이나 승민 형이나 또 인복 형이 또 그래도 경험 많기 때문에 그 형들이 하는 걸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비신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거 많이 얘기도 하고 왜냐면 그 형들은 꾸준히 지금 몇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지를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좀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나는 우리 때는 그 재활 시스템이라는 게 확고하게 자리를 안 잡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그해 많이 던지고 나면 일본에 이제 도토리라는 그 캠프가 있어요. 도토리 도토리현. 캠프. 도토리 캠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도토리 가서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투수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생을 또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도 시켜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일본은 잘돼 있으니까, 뭐, 무리하게 돈을 빚져서라도 선수들이 갔단 말이에요. 구단에서도 보내줬지만. 아, 그러면 거의 마무리 캠프 끝나고 한 12월, 1월부터 그냥 지금 바로, 가는 거지, 지금. 지금 가버리는. 가는 거지. 지금 가가지고 한한달 정도 재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만들고, 이제 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재활 시스템들이 다잘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해낼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더 몸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그런 선진 나라의 그 시스템 그런 데 가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지금 혹시 다른 계획은 있어요? 아니요, 뭐 다른 계획보다는 저희가 이제 괌이 그 훈련 전지훈련 가기 때문에 거기 미리 좀 들어가가지고 먼저 몸 만들려고. 누구랑 같이 가요? 뭐 투수 원중형이랑 몇명많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요번에 좀, 정해지진 않았는데 요렇게 우리 먼저 가서 하자, 뭐, 요렇게 얘기를 했구나. 마냥 이제
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는 게더 좋은 것 끝나고 또 센터 같습니다. 가서 또 웨이트 한다면서요? 웨이트 하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캐치볼을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와, 캐치볼 지금 하면서 시작하면 빠른 건데. 근데 제가 또 ITP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빨리 시작하는 건데, 진짜로. 좀 불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 몸을 안 스스로가. 움직이니까 아까 그 말을 하더라. 아, 진짜? 아까 그 말을 하더라고. 아, 내가 나기나 선수 같으면 작년에 올해 그렇게 던졌으면 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저 그러고 온천 가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가장 또 경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한 국가의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아, 걱정. 또잘 던졌어요. 너무 우리가 뿌듯했고 그 올림픽에서 좀 에피소드라든지 재밌는 이야기 좀 없었습니까? 뭐 제가 가서 뭐잘 던지고 그런 것보다 옆에서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좀 얘기 많이 해, 응원 좀 많이 해주고 또 불펜장에서 제가 또 응원 역할을 좀 많이 아, 했거든요. 진짜.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대만 그거 할 때도 이제 저랑 우석이랑 저 다른 선수가 팔을 풀고 있는데 어차피 9회는 마지막에 우석이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석이가 좀 긴장하고 막 그러고 있기를 제 옆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물도 갖다 주고 수건도 챙겨주고. 아니, 그런 역할을 롯데 선수도 잘해. 그리고 아니, 승준이 형님이 오셔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때 얘기해줬거든. 뭐 주로 하셨냐? 그러니까 현진이가 족발 먹고 싶다 하면 족발 사왔다 갖다 주고 현진이 뒷바라지 했다면서. 햄버거 집에 뛰어다니고. 또 야수들 이제 뭐쉴 때나 밥 먹을 때 옆에 와가지고 좀잘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그런 마음들이 모여야 성적이 나오네요, 위원님. 그래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윤동희 선수가 가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나경원 선수하고 또 누가 갔었지? 박세웅 박세웅 선수가 가서 듬직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챙겨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윤동희 의지를 좀 선수한테. 많이 하죠, 윤동희 선수가. 그렇죠. 동희도 그렇고 일단 가서 어린 선수들 기살려주기 위해서 그거 많은 정말 많이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 많이 했습니다. 동희한테. 또 다른 팀 선수들이 또다 모여 그렇죠. 있으니까 사실. 누구랑 같이 방 썼어요? 그 가서는 이제 세웅이 형이랑 썼습니다. 둘이서 같이 쓰고. 아, 참. 그 부모님하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가장 또 좋아하는 게 우리 재수 씨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이제 끝나자마자 제 부모님이랑 영상통화하고 다 영상통화하면서 울었어요, 좀. 다그 금메달을 보여주면서 다 우시더라고요. 이게 또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이제 또 힘들었던 시기도 사실 있었고. 인간시대 한번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작년에 만약에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작년에 그렇지. 하는 거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리면서 또 아시안게임 제가 맞아. 발탁이 됐던 거고 또 가서 금메달 딸수 있었던 이게 다 운이 따라준 것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같습니다. 안 되니까 뭐 사실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가야 되는 선수들도 있었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또 이제 못간 선수들도 당연히 있고 또뭐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막날 못 그렇죠. 마지막 날 막날에 대표가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그게 참. 야 그래서 마지막 날 뽑힐 때, 이제 저희가 인천 경기였거든요. 인천 경기인데, 제가 그 전날이 선발이었나? 선발 던지고, 이제 롱런을 뛰고 있는데,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때 뭐, 김도영 선수가 된다, 뭐, 누가 된다. 누구? 김? 김도영, 기아의 김도영. 기아의 아,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 아, 된다, 맞아. 막. 제가 동희한테, 동희야, 네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형,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지났나? 동희가, 형, 저 가요, 이래. 저 가요, 외야에서 가음 질렀거든요. 다들 연습하고 있는데, 아, 됐다, 이제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있었네. 왜냐면 기아에서도 김도영 선수 보내려고 사실 엄청 왜 그러냐면 이일이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 그렇죠. 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아에서 한 명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또 밀어주는 선수고 하니까 아, 참,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일단 첫 질문이 내년에 새로운 구종이나 뭐 이런 걸 터득할 계획 있는지. 내년에 새로운 구종보다 보완을 해야 될 구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직구도 자신 있고 포크도 자신 있는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솔직히 변화하고 제2의 구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후반에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브가 어떤 걸 생각하셨어요? 커브가 좀 약하다. 일단 커브를 좀 던지면서 카운트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또 안 좋을 때는 기복이 있다 보니까 커브랑 이제 행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같은 이제 커터나 슬라이더를 좀 더 제 생각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어, 커터 많이 던졌잖아요. 네, 커터 많이 그렇죠. 던졌는데 이게 어느 날에는 괜찮고 어느 날에는 안 좋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뭐라 해야지 던질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걸 제 손에 좀 빨리 익히고 또 제가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을 땐 스트라이크 던지고 그것도 이제 투 스트라이크 때도 변화 유인구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뭐 서클 체인지업은 잘 안 던져? 원래 던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던지다 보니까 서클이랑 포크업을 같이 던지다 보니까 하나 장점이 안 쌓이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그냥 각이 큰 커브를 이제 선택했구나. 네. 서클 체인지업을 던지면 좀 잘 던질 것 같은데 안 던지더라고. 네. 포크볼 있으니까 그런 또 저희가 있네. 우리랑 또 생각이 또 본인은 또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네. 근데 이 변화구라는 거는 내가 마구를 던진다고 생각해서 투수를 던지니까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변화구는 타이밍 싸움이야. 타이밍이 그냥 더 느리게 던져도 돼. 네. 유희관 선수가 그 130도 안 나오는 공 가지고 100승 이상 하는 걸 보면 같이 써보면 참 그걸 잘해. 변화구를 컨트롤 이렇게 잘 던진다고 굉장히 느려. 90몇 킬로밖에 안 나오는데도 아니, 사자가 못 쳐. 보니까 67킬로 나오고 그것도 던져.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구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친구거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면 젊은 애들이 변화구는 마구로 던져야 된다고 못 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게 그러니까 이제 볼도 많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질 때 변화구는 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 채팅창에 야매짱 나균한 나종덕 배터리면 어떨 것 같냐? 나나 나나 랜드야? 본인이 포수를 했던 시절에 이제 고 배터리 조합으로 많이 했으면 이거 진짜 성적이 어땠을까? 야매짱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적이요? 일단 볼 배합은 잘 될 것 같은데 볼 배합은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를 잘 알고 저 볼 배합에는 뭐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주자 나가면 일단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리 킥모션이 느려도 나중덕이 잡아줄 거라 생각하니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재밌겠네. 네, 재밌겠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나균환이 나중덕을 좀 많이 혼낼 것 같긴 해. 찬스를 못 살려서. 야 인마 막 무사말로 해서 씨 홍경사를 치는 거야. 아 괜찮습니다. 저 말고 나중덕 말고도 다른 타자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 일단 나중덕 9번으로 가야 돼. 네. 알았어.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 이제 나균환 선수 만약에 팀이 막 뭐 연장 가서 뭐 대주자 쓰고 막 투수 바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투수가 타자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2년에 한 번씩 있잖아 팀이. 네,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든든하다. 일단 나균환 선수 나가면 된다. 포수 없다? 나균환 나가면 된다. 근데 그런 일이 일단 안 생겼어 한 번도. 한 번 생길 뻔했었어요. 어 언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가 한 번 진짜 딱 한 번씩 생겼는데 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한 번 생겼는데 코치님이 진짜 저 운동화 신고 유니폼 안 그냥 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스파이크 신고 유니폼 가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마무리쯤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빨리 가서 스파이크 신고 딱 두 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저희가 점수를 못 내가지고 만약 점수가 났으면 말로 갔으면 네, 그렇게 했으면 할 뻔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올해는 이제 그 뭐지 백업 선수가 누가 보건이가 뛰고 있었는데 보건이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기억나는데 사직에서 아니에요? 사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직에서 보건이가 다쳤는데
뒤에 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래도 아 자기가 맞아, 맞아, 하겠다고 네, 맞아, 그렇게 맞아. 해서 예, 네, 안 돼. 그때 우리가 근데 그말 했을 거야, 아마. 아, 나경원 선수 있다고. 그때 유강남 선수가 뭐 몸이 안 좋았나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쵸? 예.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정몽 선수가 뭐, 공에 맞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공에 것 같아요. 맞았던 건가, 그래서. 아, 한번 보겠네요, 위원님, 근데. 한번 안 한번 보는 게 보겠네. 낫지. 친구 되지만. 아니, 그래서 또 재밌잖아. 뭐, 이대호 선수도 포수까지 그러니까. 뭐, 주자도 잡았죠, 도루도 잡았잖아요. 아, 참, 이 야매짱님께서 좋은, 그거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피치클락 이제 도입이 됐는데 걱정은 없는지, 마이크 트라우트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 피치클락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한테 장점이라고 아, 생각해요. 맞아, 맞아. 왜냐면 빨리빨리 하니까. 저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일단 최대한 빨리 빠르게 승부하려고 하고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 그 빨리가 그냥 빠르게 아니라 템포 자체를 빠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저 포수도 해봤고 야수 입장에서 투수가 템포를 길어버리면 그 아무리 이 수비 시간 짧아도 좀 수비할 때 맞아요,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길어도 최대한 어떻게 템포를 빠르게 하려는 경이 그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수를 했던 선수로서의 장점인 거죠. 그렇지, 그쵸. 그렇지. 예, 그 마음을 아니까. 네. 이게 롤플레잉인 거지. 얘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서로 아니까. 포수의 마음도 사실 잘알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포수를 더 이해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뭐 강남형이 사인 낸 대로 뭐 던진다는데 그 제가 고개 흔들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던지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고개 흔들지만 일단 투수보다 포수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수를 더 많이 의지하고 또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것 또 유강남 선수하고 뭐 워낙 또 관계들이 다들 좋잖아요. 또 성격도 워낙 또 네네네. 좋은 거고. 강남형이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또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시합 전에 많은 진짜 엄청 알게 모르게 팬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이제 시합 전에 공부를 많이 타자 분석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투수 입장으로. 피치클락은 박인환 선수로 걱정이 없는데 저 김기덕 선수한테 좀 얘기 좀 많이 좀 해줘요. 그렇죠. 뭐 진욱이는 맨날 걸릴 것 같아. 지금도 좋아지긴 했는데. 뭐 진욱이뿐만 아니라 솔직히 피치클락은 제가 선발 투수보다 중간 투수들한테 조금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중간 투수는 진짜 1이닝 맞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거로 인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밸런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긴박한 상황에서는 또 빨리 하다가 또뭐 피처 그렇지. 후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 투수한테 좀 힘들 것 같아요. 롯데에서 피치클락에 대해서 좀, 나는 이거 있는 게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또그 반대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 반반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 뭐저 말고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선발 투수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했듯이 중간 투수들한테는 조금 네,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희가 생각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균안 선수와 나종덕 선수 이 둘의 어떤 차이나 야구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에 좀 다릅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 게좀 생겼나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나종덕이 때는 그냥 야구에 대한 목매여서 했던 것 같고 너무 제가 힘들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목매여서 하다가 이제 투수로 바꾸고 나서는 솔직히 그 포수할 때 엄청난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구 인생에 진짜 제일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때 그랬었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경험을 엄청 많이 한. 그래서 저가 지금 투수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아, 그러니까 같아요. 그 갑자기 이제 주전 포수가 되면서 사실 성적도 안 나왔고 뭐 경기력도 안 좋았고 팬분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괴로워하고 막 잘하려고 막 애쓰고 이랬던 시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됐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할 수가 근데 있겠네. 뭐
다른 분 주위 분들이 뭐 갑자기 뭐 이제 민호 선배님이 삼성 가서 이제 아직 어린데 급히 주전포 포수가 돼서 힘들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스스로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또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선수들이 와가지고 또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전 그 기회를 못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려서 못했다 이런 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토대로 제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엄청 저한테 중요하게 네, 이때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제일 좋은 공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됐네. 네. 나는 처음에 나기란 선수가 계속 어릴 때부터 포수를 해서 프로까지 왔는데 투수를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참 이 친구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어깨가 정말 강견이구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중학교 때 어마어마한 투수였더만. 아, 난 신원중학교 다닐 때 전국대회 나가게 되면 선수들이 공을 못 쳤대요. 그 정도로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왜 갑자기 포수를 하게 되는 거야? 프로 들어올 때는 왜 포수로 들어온 거야? 근데 진짜 중학교 때 그 투수는 1년 딱 했어요, 1년. 근데 소문이 전국에 다 나 있어. 그 1년을 좀 잘, 어떻게, 뭐,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원래 주 포지션 제가 야구 시작할 때부터 포수밖에 안 했어요. 그게 프로 와서도 이제 포수를 했는데, 솔직히 프로 와서 포수할 때, 저 포수 정말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투수할 때는 아 솔직히 좀 긴가민가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완전 원래 보통 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투수로는 솔직한 말로 실패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네. 포수로는 진짜 대성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들어갈 때 자신만만했어요. 포수로 딱 들어갔을 때는 요즘 혹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있으면 알려줘요. 내 반대로 가게. 내 인버스 때리게. 쇼 쳐야겠다. 아니, 근데 저 제일 궁금한 게 방금 이제 포수로서의 경험이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의 나균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경험 혹은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일단 1군에서 샷 뛰었던 자체가 저한테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2군에서는 이제 뭐 육성 뭐 이런 거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1군은 진짜 전쟁터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 성적이 이런 건 안 좋았지만 그거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1군에서 제가 하지 못했던 거 뭐 할 수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또 많은 경험 타자들도 제가 볼배합을 하면서 상대를 해봤고 또 투수들을 같이 호흡하면서도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고 그 1군과 1군 선수들의 어떤 다들 겪어봤던 네. 거 네. 그 1군 무대랑 그 분위기 자체를 느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큰 자산.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제가 모르고 투수를 바꿔서 했더라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1군 네. 와서 또 네. 어리버리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었는데 뭐 투수건 포수건 어쨌든 난 1군에서 이렇게 네. 오래 했는데 네. 나름대로 주전으로서 네. 그런 그게 투수로 올라왔을 때도 별로 기시감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위화감이 없었네요. 1군 딱 제가 투수로 첫 데뷔했을 때 긴장은 솔직히 했지만 근데 즐거웠어요. 그런 와, 쉽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를 거의 2년 만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2년에서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 순간. 멘탈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 내가 이제 중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2군에서 1군 올라와서 첫날 잘할 수 있어. 4타 4안타 칠 수 있어. 근데 그걸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나그네 선수가 투수로 전향해서 성적이 초반에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반짝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경험도 쌓여 있고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성공을 했던 것 같네. 그 김태형 감독님의 훈련 스타일은 어떤가요? 또 마이크 트라우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국서 계속 지금 질문이 오네. 감독님하고는 좀 감독님과 호흡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감독님이랑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걸 같이 아직 안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캠프, 스프링 캠프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감독님 얘기 전해 드린 나오니까 거. 굉장히 좀 주눅이 드는데? 아니, 코스가 일단 느껴지시니까, 이 최근에 이제 저희 행사 있어가지고 감독님 뵀는데, 보시자마자 딱 그, 이 아우라가 딱 느껴지시더라고요. 따로 뭐 하신 말씀은 없으셨어요? 팔은 괜찮냐고, 어깨 아, 예. 만져주시면서 팔은 괜찮냐고, 했습니다. 그좀 엄살 좀 피우죠. 아, 좀안 좋은데요. 그건 약 하나 안, 지어주시죠. 그건 계약하기 전이니까 그건 안 돼. 약 하나 그래서 그러길래, 잘 돌아가면 자신 자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일단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오아리님께서, 야, 이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유강남 정복은 손성빈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맞나요? 그냥 이거는 개인의 그거니까. 뭐 선후배 그런 걸 떠나서. 각자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징만 얘기해 주면 돼. 특징 일단 강남이 형은 아니 일단은 셋 중에 한명 누구? 아니 이게 보면 곤란해진다니까. 아니 근데 나머지 두 명? 한 명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뽑는 거잖아. 1등은 나 정도 아 근데 했기 때문에. 성민이는 진짜 성민이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네, 한 번도 안 아, 그래요? 성민이랑 피칭도 안 해봤고 아 피칭도 안 진짜 해봤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시즌 하면서 성민이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별로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빈이랑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유강남 선수와 그럼 정봉훈 선수의 특징 특징이요? 보근이랑 저랑은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계속 코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을 알아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합 때좀잘 맞는 것 같고 강남이 형은 제 특징을 너무 잘 알아서 시합 때 제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따라주려고. 물론 이제 강남이 형 생각도 있지만 제 생각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누가 좋다라기보다는 네, 둘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자가 1루에 있을 때는 누가 더 편해요? 1루 나 정도 주자가 네, 나 아, 나 정도 정도죠. 제일 편해. 나 정도이 제일 편해요? 1위는 나 정도. 알겠습니다. 아, 나균환이 포수로 했어가지고 이거 얘기가 안 되네. 이거 나정덕이 있어가지고 뒤에 딱 버티고 근데 올 있어가지고. 시즌에 보근이랑 한번한게두 경기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두 경기 했는데 그두 경기 다 승리는 했지만 두 경기 다 승? 네. 오, 그럼 100% 승률인데? 네,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프로야구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용병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용병들의 그 맞는 포수들이 있단 네네. 말이야.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맞아. 포수들이 일주일 내내 6경기를 다못 나가니까 그 로테이션에 따라서 나가는 게좀 있는데 그래도 오늘 고려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강남이랑 가장 많이 했네. 네. 그러네요. 네. 다 유강남 선수하고 한 거네 거의 두 경기 빼고는. 자 저희가 이제 그챗 GPT한테 우리 나챗 GPT 아시죠? 네. 예, 네, 우리 나균환 선수를 한번 물어보는 이제 코너 속의 작은 코너입니다. 네. 챗 GPT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그럼 이제 여자로 송승준 선수,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 송승준 선수는 안 나왔습니다. GPT가 몰라. 네. 그러니까 네, 그 여기도 외제라 가지고 메이드 인 USA라 가지고 근데 장원삼 선수는 나왔는데 네. 하나 이글스에 두 선수 나왔어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안 나온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이시는 거죠? 네. 나균환 잠시만 뭐라고 나왔어? 축구 선수요? 나균환 축구 선수로 나오는데? 제 어릴 때 꿈이에요. 잠시만 자자 오! 맞아요? 98년 3월 맞습니다. 16일? 예. 186? 예. 몸무게야 뭐 변동이 아 있고 이건 잘못된 건데. 오! 2023년 3.80 매우 흥미롭다 역기력이 그는 아마추어 시절까지 프로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쳤으며 포수로 시작하여 후에 투수로 전향했다. 신월중학교 시절 에이스 투수 역할을 맡은 적이 있고 아니 정신 차렸네 챔피트가 이거 강한 누가 학대를 저런 거 아니죠? 아니 투수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수와 포수를 경합하는 어정쩡한 상태 류제스 맞아요? 네 투수에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시즌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15경기 14경기 선발 3.79 맞아요? 네 어? 잠시 이 뭐야? 나균아는 FA 황재균의 보상 아 선수로 이거 좀 이거 틀렸네. 갑자기 다른 이거는 아니다 건가요? 이거는 네.
하지만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위에는 정신 바짝 차렸네요. 대형 포수 유망주로서 기대를 받았고 2020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생애 첫 월간 최우수 선수 4월이었죠? 네. 네. 야, 처음에 축구선수 나와가지고 아마 그거는 제 어릴 때 그 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축구도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축구는 보는 다, 것도 좋아하고 네. 뭐 어디 팬이십니까 축구는? 축구 뭐 팬보다는 다 하는 좋아하네. 다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축구 했던 그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보고 제가 축구의 꿈을 가졌거든요. 네. 이제 형이 기숙사 있을 때 저 부모님 몰래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같이 네. 자고 네. 어머니 아버지 몰래 네. 아 축구를 엄청 좋아했네요. 네. 운동을 좋아했구나. 네. 언제 그때가 몇 살 때?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고모죠. 고모한테 네. 얘기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저와 형들 그 뭐 빨래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네. 형 그 기숙사 가서 자게 해달라고 네, 가서 축구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같이 밥 먹고 가서 몰래 자고 네, 그랬던 옆에서 보니까 몸매가 김민재 선수 몸매야. 어? 아니 진짜 센터백 가면 네.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허영호 기숙사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다는 거 알아? 어 진짜요? 조금 축구 선수였어. 오, 그것도 처음 알. 어. 다음에 한번 뭐 좀 뭐 크루이프턴이나 뭐 이런 거, 네. 네. 마르세유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네. 나균환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전 들었습니다. 왼발잡이라. 아 예 맞습니다. 축구는 또 왼발잡이여가지고. 예. 저희 항상 희한하네. 희한해요 진짜. 그 잘 없는데 그런. 마무리 훈 캠프 할 때나 한 번씩 축구 할 때 하잖아요. 있었거든요. 축구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제가 무조건 골은 두 골씩 넣었어요. 아 저희 오키나와 때 잘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그때 네. 한번 볼 한번. 아 그때는 조금. 아 네. 근데 경기해야 되네. 네. 아 경기해야 되네. 아 맞네. 아니 근데 왜 어떻게 그럼 축구를 너무 지금 내가 보니까 축구 정말 좋아한 건데. 네 진짜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왜 네.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 얘기했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야구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야구 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마산 야구장을 제가 처음 딱 7살 때 처음 갔어요. 아 그때는 네, 롯데가 저희 이제 부모님, 제2구장으로 네, 쓰고 있어요.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갔는데 딱 그 외야석 그때 SK랑 롯데랑 딱 몇 년이지? 네. 7살이면 몇 년이야? 2000 엄청 오래됐어요. 네. 엄청 오래됐는데 그 외야석이었거든요. 네. 외야석이었는데 그 앞에 초등학생 유니폼 입은 초등학생 형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근데 하필 그 옆에 그 초등학교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단짝 친구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엄청 오랜만에 봐가지고 뵀었어가지고 막 인사하다가 뭐 아들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어떤 몸이 좋네. 그래서 손 안 보자 이러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감독님들 손 안 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감독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이랬어요. 2년 뒤에 학교로 보내라. 그때 7살이니까. 네. 2년 뒤에.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아무 그냥 안 들었죠. 네. 근데 거짓말하고 2년 뒤에 딱 겨울 1월 딱 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차 타라 이런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딱 정확하게 그 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야구가 시작됐어요. 초등 2학년 때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일찍. 저희 아버지는 그걸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와,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아니 근데 뭐 인생이 다 약간 우연의 연속이네,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근데 갔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안 하고 있는 겨울 방학이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그거 갔는데 안 하고 있길래 어? 왜 안 하지? 라고 난 다시 집에 가겠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돌려가지고 오늘 야구 쉬는 날이라고 내일 온다는데 진짜 내일 또 가가지고 야구 그 뭐냐 테스트 보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동네 야구 그냥 이런 정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야구도 안 했어요. 아, 아예 축구했겠지. 아예 야구 축구만 하고 동네 야구 못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와 무조건 다른, 캐치볼 할 거면 저희 아버지랑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공 던질 거면 아빠랑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야구 시키기 위해서 저를 바둑을 가르치셨거든요. 바둑은 숫싸움 네. 이런 거를 배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바둑을 2년 동안 그 7살 때부터 야구 다니기 전까지 바둑을 다녔어요. 아니 그럼 아버지가 거의 그냥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버지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네, 계획을 맞아요. 거의 하셨던 네. 수준인데요 그러면. 맞아. 야. 그래서 학교도 그 야구 그 있는 학교로 전학 갔고 멀리 갔구나. 네. 그죠. 네. 아 대단하다. 아,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부분은 본인이 한다 그러고 부모가 말리죠.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반대야. 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아들의 철저하게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네. 아버지가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까? 야, 유나인이 내 때문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 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뭐 그런 어릴 때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걸 해주면서 추억 삼아서. 네. 아우 재밌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으시겠다. 아 진짜. 저희 아버지 근데 야구를 안 하셨는데 또 학교 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용마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용마고 야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다 야구를 하세요. 야구를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일반인이신데 오히려 일반인 분들보다 야구 선배님들이 더 많이 친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죠. 저는.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아버님이. 언제 아버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버님. 그래갖고 아버지 계획에 투수 전략. 그렇지. 야, 진짜 와, 그거는 진짜 대박인데. 야, 아버님 진짜. 큰 뜻이 있으셨다고 네. 우리 팬분들도 그 전에 송승준 선수 왔을 때 송승준 그런 말 했거든요. 지금 롯데 투수들의 포크볼 스플리터는 다 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동일하시든지 제가 대답이 늦은 거 보니까 동일이 안 돼요.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이제 4, 5, 이렇게 지나고 좀 힘들 때 승준 선배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올해요? 네, 올해. 올해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가 아니고 이제 카톡으로 오셨는데, 이제 지금 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뭐, 포크볼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려 네 몸 잘 만들고 안 아프게끔 잘 얘기하면서 엄청 좋은 말을 해 주셔서 카톡으로 길게, 그거를 딱 보고 제가, 아, 진짜 다르시구나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포크볼은 안 가르쳐줬고 포크볼은 그때는 이제 포수였으니까 포수였기 때문에 포수였으니까 바닥 지금의 포크볼은 가면 누구에게? 제 혼자 본인이 이제 했겠지. 근데 송승준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야 송승준이 고맙네. 네, 아 진짜 정말. 근데 승준 선배님이랑 저랑 배터리 하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승준 선배님은 확실히 마운드 올라가면 이 한타자 모두가 다 틀려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운드 올라가는 순간 생각이 다 있으세요. 그런 걸 엄청 많이 배워요. 제가 포수인데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걸. 아 느낌이 딱 오나 보네요. 네. 그냥 타자마다 성향이 다 있잖아요. 그 성향이 이미 마운드 올라가는 순간 다 파악이 돼 있고 이 타자한테 뭐 던져야 되는지 계산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 솔직히 한 번씩 사인 내기가 힘들었어요. 워낙 이제 생각이 딱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균현 선수도 그렇게 성장을 그렇죠.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산이 되는 거야. 네. 배운 게. 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 좋은 투수들은 내가 결정구를 뭘 던질까를 먼저 생각하고 공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던질까부터 생각하거든. 그게 달라. 정신 낸 것 같은데. 아, 진짜 승준 선배님. 그러니까 승준이 이제 결정구를 내가 이제 뭐 파울볼 시키고 스트라이크 투수할 잡으면 결정구를 내가 뭘 던져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간다는 네. 스타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지. 진짜 멋있었던 점이 뭐였냐면 이제 선배님이 이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거에 대해서 맞았다고 해서 절대 포수 타당하고 뭐 제가 가서 이제 이닝 끝나고 아 선배님 이때 제가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냈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던진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오늘 송승준 선수 안 보이고 계시나 저번에 보고 있다가 막 돈 붙여주시고 지금 못 볼 거야 지금 외국 나가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인가 오늘 저녁인가 내일 아침에도 이 사커 배우님께서 아버님께서 투수 전향할 때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일단 해보자. 처음에는 일단 해보자. 왜냐면 어차피 제가 그때 손 다쳐가지고 타격이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어차피 아빠도 포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네가 네 선택을 맡기겠다. 네. 혹시 아버님 마음속으로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고 있을 때 왼손 막 이렇게 두드려 진짜 그럴 수도 놓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일단 겉으로는 오케이 해보자.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야 항저우까지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야, 금메달 땄을 때 정말 좋아하셨겠다. 진짜 좋아하셨겠다. 아, 정말 좋아했겠어. 아 진짜 하늘을 나시는 거. FA도 지금 몇년안 남은 상황인데 대박을 노리지. 그러니까 FA가 사실 우리 그 나균환 선수가 몇년 남았죠? 제가 이건 3년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이게 금방 간다. 스멀스멀 포수로 이또 채워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위원님? 없지. 그러니까 타자로서 몇년 하고 투수로 쫙 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 없어. 야. 대부분 이제 뭐 김진우 선수 KT 있다가 이제 다른 팀 갔지만 네. 그 선수도 포수였다가 투수로 전향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이제 성공을 한 선수인데. 근데 99%가 투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짧게 던지잖아. 네. 마무리에 짧게 던지잖아. 그 친구는 선발 절대 안 돼. 근데 포수하다가 투수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길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흔치가 않다고. 흔치가 않아. 어깨가 좋아서 이제 투수로 전향을 하긴 하는데 짧게 중간 투수나 마무리를 하지 선발로 나오는 투수 이게 힘들거든. 아마 세계 유일한 투수일 거야. 저맨 처음에 전향했을 때 이제 그때는 바로 선발 투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1이닝 던진 것도 힘들었어요. 아, 처음에는 진짜요? 진짜 1이닝 던진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해 지나고 다음 해때 선발 던지는데 그때는 많이 길게 던지면 4이닝 막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도 4이닝 던지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1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스피드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힘들고. 진짜 힘들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제가 그만큼의 또 제가 부족한 걸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진짜 올해가 이제 내년 시즌이니까 24 시즌이 진짜 나균환의 어떤 진가를 볼수 있는 해가 아닌가. 이제 다치면 안 돼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대 좀 다치면 무리하면 안 돼. 네. 절대 올해 몇 승했어? 6승, 6승, 6승 있지. 네. 그 내년에는 6승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올해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무리해서 하면 길게 못 한다고. 네. 근데 아 내가 꼭 10승을 해야지 막 이런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꼭 사고가 생겨. 제가 뭐 승수 이런 것보다는 항상 목표가 1군에서 풀타임이 뛰는 게제 목표거든요. 이닝도 뭐 이닝이지만 1군에서 2군 안 떨어지고 계속 풀타임으로 가는 게제 목표인데 올해 제가 두 번인가 129 이상 던두 번인가 맞아요. 122구도 한번 있었어요. 네,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 팬분들께서 좀 이제 그런 그게 많았는데 구설수가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렇게 129 던지면서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물론 혹사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던져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던졌고. 또 여기 1군 마운드에 있으면서 못 던지고 야 그만두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미 던진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이거를 내가 막아야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사실 이 질문이 우리 팬 여러분들도 있고 저희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답이 충분히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캐스터가 아니라 형의 네. 입장으로서 솔직히 122구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못 던지는 투수도 많은데 122구를 나는 던질 수 있는 투수다라는 걸 사실 보여줬다라는 게 그게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자질이 된 거지. 우리 초창기 때는 120개는 기본이었어. 그렇죠. 그거 하루 쉬고 또 나오잖아. 하루 쉬고 또 나오잖아. 기본이었어요. 장명보 선배 명부 같은 형님. 경우는 뭐 오늘 던지고 내일 또 던지고 본인이 그랬는데 그 양반은 워낙 이제 그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었고 동원 형 같은 경우도 던지고서 완투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롱토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큰 부상 없이 맞습니다. 잘할 수 있어. 좀 약해진 건 같아 선수들이 좀 네. 정신력도 그렇고 네.
체력적으로도 좀 옛날보다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끔가다 해. 120개를 됐으면 안 던졌으면 좋겠어 나는. 나균환 선수가 내년 시즌에는 120개 정도 아니 80개 90개에서 끝내가지고 계속 네. 1년 시즌을 이제 마무리해야 네. 이제 투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길게 못 갈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네. 위원님 그거는 김태형 감독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만약에 네. 넘긴다 그러면 네. 내려가 태형한테 얘기해야지. 야, 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섭이 돼버리니까 아, 전에 하자. 아. 뭐 전에 시즌 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해놓자고. 야 종덕이 네. 규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지켜볼 거야 이런 식으로. 로또 팬들은 그 포크볼 투수에 대한 뭔가 좀 간이 쫄인 그런 아, 게 있다고 맞죠. 네. 포크볼을 많이 던지면 부상이 또 많이 와요. 맞아. 조금 그게 느껴져요? 포크볼 많이 던졌을 때? 아니요. 그런 건 느끼지는 못하는데 아니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포크볼 더 많이 던진다고 해서 다치고 뭐 슬라이더를 많이 던져서 뭐 안 다치고 이런 것보다는 다칠 사람은 다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투구 폼이나 메커니즘의 문제다. 네. 네, 뭐 그 당연히 네.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질문을 저희가 다 종합해 봤고 와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빠르네, 진짜 빠르네. 그 중에 이제 아버님 얘기 한 10분 했고 유강남 얘기 네, 한 10분 했고 네. 제 어머니가 섭섭할 것 같아요. 응? 누구야? 어머니가 섭섭해.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얘기 한번 하세요. 어머니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진짜 야구 선수들 네, 따로 어머니는 진짜 고생하시는 거야. 정말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 대한 생각이 아버지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어머니 대한 네, 생각이 마음에 더 많을 거예요. 네, 사실은 맞아요. 아, 그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김문호 선수 어머니가 90% 이상을 다 김문호 선수를 만드셨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제일 미안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제 야구 경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니요 못 보러 오실 때. 아, 네. 제 어머니 저 야구 경기 저한테 말하거나 뭐 와서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부담 가질까봐? 그것도 없고 이제 마음이 좀 예 네, 마음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 기도만 하신 거지. 그렇죠. 제가 포수일 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말 안 해도 이제 제가 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새벽이 되더라 부산 와가지고 저 잠깐 보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자녀가 만약에 야구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새는 다 그렇더라고. 저는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시키고 많이 시켜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뭐 힘들다고 그만둬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만약에 네가 그만둔다 말 안 하면 시켜준다. 근데 중간에 힘들다 포기하는 순간 이제 야구랑은 아예 네, 그렇게 아 그래서 이제 그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아내분하고 네. 또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근데 결혼을 또 하고 나서 이게 또 잘 풀렸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내조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뭐 그런 것도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안정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야구장 가서도 또 잘 되고 그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내분이 야구장도 자주 오셨잖아요. 아기 데리고. 네, 제 시합 빼고는 다 와요. 거의 한 번씩 와요. 시합 때는 왜 안 와? 부담 가진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지 말라고 했나? 그러고 나서부터 주변인들이 잘 안 오시네요. 대부분 다른 시합을 안 가도 우리 애기 아빠가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가게 되는데 반대잖아 지금. 와서 제가 제 던질 때 한번 와서 지고 나서부터 안 오는 것 같은데. 징크스. 네. 징크스 때문에. 자 그런 게 사실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타자들하고 또 투수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가족이 오면 아무래도 투수들은 조금 더 좀 신경이 쓰이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저는 선발 투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경기 나가잖아요. 그 경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이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또 좀 힘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나 아마 제가 투수 하고 나서 저 던진 거 한 번도 직접 못 보셨을 거예요.
뭐 몰래 와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또 남경현 선수가 이렇게 잘된 주변 가족들의 영향이 그럼 크지. 내가 코치할 때 프로야구 코치를 20년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부부싸움하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성적이 계속 좋았는데 얼굴이 갑자기 안 좋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좀 핀트가 나갔어. 꼭 성적이 안 좋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됐으면 컨디션이 좋아도 아, 오늘 시합을 안 내보는 게 좋겠다. 감독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몸은 좋아. 근데 정신이 안 좋은 거야 여기가. 딴 생각이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시합을 못 풀어가. 근데 그 집에 내조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 집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싸우거나 이러면 밖에 나와서 일도 안 돼요 사실. 네. 근데 이 야구는 또 오죽하면 오죽하겠어요.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확 발휘해야 되는데. 아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우리 아내분의 내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장인어른이 잘 챙겨주세요. 우리 손오공님께서 장인어른이 뭐 장인어른까지 아세요? 우리 손오공님께서 그러니까 뭐 다 알아. 아니 뭐 장인어른이 네. 잘 챙겨주시는데 잘 챙겨는 주세요. 예. 그렇죠. 여기서 못 챙겨주십니다. 우리 장인도 잘 챙겨줘요. 장인어른 잘 챙겨주시잖아요. 나이스지, 다 나이스야. 자 그러면 오늘 한 시간 딱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나균환 선수 올해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좀 정신없는 시즌을 보냈는데 내년 시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좀 내년 시즌에 대한 각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대도 되지만 제가 생각에는 제일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야구하면서 내년 시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거라 생각해서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많은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이라든지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끝나고 현재 지금 이 시기 때 뭐 몸 상태나 정신 상태 아니면 컨디션이나 기분과 올해 끝나고 지금의 기분 좀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몸 상태가 조금 틀려지지 않나 생각해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뭐 중간이나 선발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 모르고 진짜 한 시즌이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발하면서 제가 많이 아까 말씀 많은 걸 느꼈고 또 많은 이닝을 던지다 보니까 몸 상태 이걸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년 시즌에 더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네요. 네. 어쨌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다치는 거. 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우리 나균환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균환 선수가 이제 내년에 또 좋은 성적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난 시즌에 저희와 함께 촬영하고 나서 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네. 올해도 제가 기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도 야, 이 장사야. 자, 우리 나균환 선수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KNN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하고 나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제가 해야 될 이게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또 선수들과 또 이제 새로운 코치님 감독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다 노력해서 내년 시즌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균환 선수였습니다. 당장 넘어갑니다.